올 시즌 0점대 방어율을 자랑하고 있던 주전 골키퍼 디에고 가르시아가 부상으로 벌써 몇 주째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상태였고, 파블로 브레아라는 선수는 데포르티보전에는 나설 수 없다, 세 번째 골키퍼인 마누 피게로아 역시 부상으로 이탈을 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볼리TV 서영욱입니다. 여기 한 편의 소설 같은 축구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는 2024년 4월 28일, 장소는 스페인 갈리시아 지역에 위치한 라코루냐라는 도시인데요. 스페인 3부 리그의 한 클럽이 소속된 골키퍼 한 명 없이 리그 최강팀을 만나서 극적으로 승점을 따냈습니다. 그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아마 해외 축구를 20년 정도 팔로우하신 분이라면 스페인의 데포르티보 라코루냐라는 팀의 이름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1906년에 창단된 이 축구 클럽, 갈리시아의 또 다른 유서 깊은 팀이죠. 셀타 비고와 치열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한 팀으로 우리에게는 2000년 라리가 우승, 그리고 이어진 두 시즌 연속 UEFA 챔피언스 리그 8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던 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클럽인데요. 심지어 2003-2004 시즌에는 역대 최고의 명승부로 꼽히는 기적같은 대역전승을 통해서 당시 최강팀 중 하나로 꼽히던 AC밀란을 제끼고 챔피언스 리그 4강에 오르는 신화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게 왜 기적으로 불리느냐? 당시 데포르티보는 스페인 강호이긴 했어도 엘클라시코 클럽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스타가 적은 그런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당시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이끌던, 와 진짜 이거 보기만 해도 여기 뭐 판카로나 달토마손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레전드입니다. 진짜 그 뭐 레전드 축에 드는 게 아니라 다 레전드입니다. 진짜 이런 레전드들이 즐비한 AC밀란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2차전 선발 라인업이기도 한데요. 이때 벤치에서 교체로 투입된 선수들도 브라질 국대였던 세르지뉴, 이탈리아 골잡이인 필리포 인자기, 그리고 포르투갈의 판타지스타 후이코스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차가 크다는 평가답게 당연히 어떻게 보면 밀란 원정으로 치러졌던 1차전 결과는 1-4 데포르티보의 완패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탈락이 유력해 보였죠. 그런데 2차전에서 데포르티보가 그야말로 기적을 씁니다. 전반에만 판디안이, 또 후안 발레론, 루케 이런 선수들이 연달아 골을 넣으면서 3-0으로 앞서가기 시작을 해요. 1, 2차전 합산 스코어 4-4 동점이 된 거죠. 당시에는 원정골 우선 원칙이 적용이 됐었던 때이기 때문에 밀란에 가서 골을 한 골 넣고 왔던 데포르티보가 합산 스코어는 같지만 원정골 우선 원칙에 의해서 데포르티보가 4강에 올라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리드를 잡은 겁니다. 막판에 AC 밀란이 한 골을 넣기 위해서 총공세를 펼치는 사이에 또 후안 프란이 한 골을 더 넣어가지고 4-0이 돼요. 그래서 합산 5-4로 데포르티보가 4강에 올라가게 됩니다. 참고로 AC 밀란은 1년 뒤에 이번에는 결승전에서 또 다른 기적의 희생양이 되죠. 리버풀에게 3-0으로 앞서 있다가 역전 우승을 내줬던 이스탄불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아, 물론 데포르티보의 기적도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AC 밀란을 꺾고 포르투갈 명문 포르투를 4강에서 만나는데 단단한 수비를 자랑하는 젊은 감독의 전술에 막혀서 0-1로 패배를 해요. 그래서 결승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참고로 당시 데포르티보를 잡았던 41살의 젊은 감독 이름은 조세 무리뉴였습니다. 이때 챔스 결승에서 데시안 감독이 이끌던 AS 모나코를 완파하면서 우승을 하고 그 다음 첼시로 건너가서 스페셜 원이 됐죠. 이때 당시 포르투의 후보 골키퍼가 누누 선트라는 선수였는데요. 나중에 울버햄튼, 그리고 토트넘, 지금은 노팅엄 포레스트의 감독이 된 바로 그분입니다. 자, 사실 오늘 얘기 주인공이 데포르티보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들게 했냐면, 이렇게 나름 화려한 역사와 어떤 전통을 갖고 있는 클럽인 데포르티보가 지금 저 아래 3부까지 떨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거의 뭐 썬덜랜드 수준. 자, 1998년부터 팀을 맡아서 라리가 우승, 코파델레이 우승을 차지하는 등 이 데포르티보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하비에르 이로레타 감독이 2005년에 팀을 떠나는데, 그 뒤로 리그 중위권으로 어떻게 명맥을 유지하긴 했습니다만 지정난이 겹치고 하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두 번이나 1부, 2부를 오르내리는 부침을 겪더니 2018년에 2부로 완전히 강등이 됐고요. 급기야 2년 뒤인 2020년에 3부로 떨어져서 지금까지 3부에 있습니다. 다행히 올 시즌은 지금 3부 리그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2부 승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바로 이 3부 리그의 최강팀 데포르티보, 오늘 말씀드릴 경기입니다. 지난 4월 28일 홈에서 리그 7위 아렌테이로를 불러들여서 치렀던 34라운드 경기.
네, 이 경기를 이제 치르게 됩니다. 이게 오늘 핵심 주제예요. 아렌테이로는 데포르티보처럼 갈리시아 지역에 있는 클럽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도 더비 매치라고 봐야 되긴 하지만 사실 라리가 우승 경력까지 있는 데포르티보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클럽입니다. 1958년에 창단을 해서 4부리그에서 출발했고요. 중간에 몇 시즌 3부리그를 경험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4부리그, 5부리그, 6부리그에서 보낸 그런 클럽입니다. 2013-14 시즌까지만 해도 6부리그 소속이었고요. 지난 시즌까지도 4부에 머물러 있다가 이번 시즌에야 3부에 합류한 그런 좀 약체라고 할 수 있는 클럽입니다.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올 시즌 리그 중위권에서 선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이날 원정팀 아렌테이로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건 바로 경기에 나설 수 있는 골키퍼가 말 그대로 전멸을 한 건데요. 올 시즌 0점대 방어율을 자랑하고 있던 주전 골키퍼 디에고 가르시아가 부상으로 벌써 몇 주째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상태였고, 그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던 2001년생 골키퍼인 파블로 브레아라는 선수는 이날 상대팀인 데포르티보에서 임대로 합류를 한 선수인데, 임대 계약서에 데포르티보전에는 나설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데포르티보전에 나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뭐 데포르티보에서 양해를 해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더비 매치인데다가 또 승격을 향해 달리고 있는 데포르티보 입장에서는 뭐 굳이 그런데 뭐 사정을 봐줄 필요는 없는 거죠. 게다가 세 번째 골키퍼인 마누 피게로아 역시 부상으로 이탈을 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1군에 등록된 이 세 명 모두가 네, 경기에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유소팀에 있는 골키퍼들을 끌어올려 보자는 아이디어도 나왔지만 뭐 스페인 관련법에 의거해서 어린 선수들은 프로 등록이 게다가 시즌 중에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고,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던 아렌테이로는 긴급 영입까지 그러니까 FA 있는 선수들 수소문을 했는데 이것도 제대로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궁지에 몰린 아렌테이로가 내린 선택은 바로 골키퍼 코치인 디에고 리바스를 긴급 선수 등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선수 등록이 허가된 거 골키퍼라는 특수 포지션 덕분이긴 했는데, 아무튼 리바스 골키퍼 코치에게는 상당히 좀 날벼락이죠. 네, 부상으로 시즌아웃된 주전 골키퍼 디에고 가르시아의 등번호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 경기에 나오게 됩니다. 가르시아를 명단에서 제외하고 그 자리에 들어오는 이런 형식으로 선수 명단에 긴급 합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 신기하죠. 네. 1987년생인 리바스 코치는 3부 리그 페롤에서 2년 동안 리그 두 경기밖에 뛰지 못한 뒤에 지난 시즌 끝으로 이제 은퇴를 하고 아렌테이로에 와서 골키퍼 코치로 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궁여지책도 이런 궁여지책이 없는 그런 선택이었던 거죠. 리그 1위 팀과의 원정 경기, 그것도 더비 매치에 골키퍼 코치를 긴급 선발로 낸 거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팬들 역시 선수들에게 더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면서 경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진짜 3부 리그인데도 분위기 엄청납니다. 자, 실제로 이날 선발로 출전한 리바스 코치, 선수는 네, 조금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를 시작하는데요. 전반 13분 만에 실점하는 상황에서도 각도를 좁힌다거나 예측 플레이를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를 뛴 지가 좀 오래됐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선수 시절의 본능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 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의 실점이나 다름없던 위기에서 슈퍼세이브 했고요. 그렇게 전반전이 1대0으로 마무리가 되고, 이제 후반전 양팀 진영이 바뀌는데요. 하지만 1대0의 스코어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데포르티보의 야니즈가 찬 감각적인 슈팅, 네, 이번엔 리바스 골키퍼의 코치의 리바스 골키퍼 코치의 손을 지나서 네트에 꽂혀버립니다. 정말 잘 찼네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그나저나 3부 리그 분위기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참고로 이날 경기 관중수 무려 28,293명이었습니다. 3부 리그인데. 자, 하지만 이번엔 아렌테이로의 차례입니다. 2대0으로 뒤져있던 상황에서 추가골을 내준 지 3분 만에 맞이한 코너킥 공격 찬스, 공격수인 루이스 로드리게스가 수비 맞고 굴절돼서 넘어온 공을 깔끔하게 성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분전에 힘을 얻은 탓일까요? 공격수들의 분전이 수비수들의 또 활약을 또 이끌어냈습니다. 리바스 골키퍼 코치와 수비수들의 호수비 선방쇼가 이어지고요. 와, 이거 먹었다면 경기 거의 뭐 지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막아내기만 해서는 답이 없는 상황이죠. 보시는 것처럼 스코어는 여전히 2대1 홈팀 데포르티보가 승리를 앞둔 채로 경기는 똑깍똑깍 추가 시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 리바스 골키퍼가 슬금슬금 공격하러 올라오는 거 보이십니까? 네, 이때가 93분이에요. 추가 시간 3분이 지났을 무렵인데 아렌테이로도 지금 급하거든요. 승격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승점 1점이라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이의 그야말로 극장 동점골,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바로 골문을 비우고 올라온 리바스 골키퍼 쿠츠였습니다. 제대로 맞지는 않았지만 리바스 맞고 흘러간 공이 혼전 중에 로마이 앞에 떨어졌고, 이걸 로마이가 성공을 시킨 거기 때문에 요즘 말로 뭐 기점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와, 진짜 근데 리바스 정말 어떻게 이런 날이 다 있습니까? 3부에서도 출전기 없어가지고, 나이도 많습니다만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골키퍼 코치로 새 삶을 살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강제 은퇴 번복에, 그것도 리그 최강팀, 한때 스페인을 호령하던 클럽을 상대로 그것도 원정 경기에서 슈퍼세이브의 극장골 기점 역할까지 하게 되는, 진짜 인생 경기를 지금 이 나이에 하게 된 거니까요. 감독도 너무 좋아하네요. 얼마나 이쁠까요, 이 리바스 코치가. 축구란 게 참 여러모로 우리를 들뜨게 하고 감동을 주는 그런 스토리들이 좀 많은데, 네, 오늘은 좀 먼 얘기지만 스페인 3부 리그에서 벌어진, 어쩌면 그냥 해외 토픽으로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얘기도 합니다만, 좀 뒷 얘기를 보니까 너무 좀 재밌고 신기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길게 나눠보고 싶어서 두루두루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